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트렌드를 앞서가는 요즘 영어 엄지쌤입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예비 고1 학생들을 위한 여름방학 학습법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예비 고1 애기들이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제일 걱정이 많을 때예요. 이딱 여름방학부터 2학기 보내고 겨울방학이 되면 이제 맥스가 되죠. 그래서 걱정이 많잖아. 주변에 언니들 봐봐. 그러면은 영어 어때요? 하면 영어 너무 쉬운데? 뭐 영어 완전 개꿀.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야. 대부분이 그냥 영어 너무 괴로워. 영어 안 하고 싶어. 영어 짜증나.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그런 언니들을 보면서 너무 겁나잖아. 그런데요. 지금 선생님 말씀드린 요세 가지. 요세 가지만 완벽하게 여름방학 때잘 챙기시면 걱정할 거 없습니다. 아주 잘 준비된 상태로 오는 거예요. 첫 번째가 어휘고요. 얘는 예비 고1, 그리고 고1, 고2. 이세 학년한테 모두 공통적으로 추천을 했어요. 이 단어장을 사면 표제어라는 게 있습니다. 앞에 써 있는 대표 단어랑 그 단어의 뜻이 있어요. 이 뜻을 공부를 하는데 표제어의 뜻을 외울 때 아직 1학년 애기들, 그러니까 예비 고1 애기들은 이 단어들이 다 너무나 썰어. 어려워요. 중학교 때에 비해서 단어가 많이 추가됩니다. 고등학교 때는.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단어들의 뜻도 약간 추상적일 때도 많고 해서 얘를 뜻이 만약에 한 8개 이렇게 나오면 이 8개를 다 외우기가 사실상 좀 힘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냐면 지금 혼자 공부할 거라면 표제어의 대표 뜻을 먼저 외우세요. 그리고 나서 어차피 우리가 시간이 좀 있잖아. 2학년, 2학기 동안에 또 여러 번 반복해서 단어장 볼수 있고, 겨울방학 때또볼수 있잖아. 그때 여러 가지 뜻도 더 외우고. 그때, 아이고, 미안. 요이어, 반이어, 파생어, 혼동어 이런 것들을 외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처음부터 너무 어휘에 겁을 먹어버리면 나중에 보기 싫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좀 라이트하게 대표 단어랑 대표 뜻 위주로 외우는 거야. 대신에 끝까지. 1회독을 다 하셔야 돼요. 1회독 한번다 돌려서 본다는 뜻이고요. 보통 단어장이 50에서 60대1로 구성이 되어 있죠. 여름방학이 30일이 좀안 되죠. 그러니까 하루에 한 대씩 외우면은 못해요. 그러니까 두 대씩은 외워야 된다. 요거 알아두시고 본인 스케줄에 맞게 뭐 3개씩, 4개씩 하셔도 되는데 너무너무 무모하고 너무 많게 막 6대1씩 하루에 막 6개씩, 180개씩 이렇게 외우는 건 조금 무리일 수 있습니다. 물론 누가 옆에서 트레이닝을 해주면 괜찮아. 뭐 학원에서 그렇게 시킨다거나. 그럼 누군가가 그 스케줄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할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혼자서는 그렇게 하면 질려버리기 때문에 그냥 꼼꼼하게 하루에 두 개씩 계속 간다. 이렇게 가시면 좋고요. 어법. 이 중학교 때꼭 배워야 되는 어법들이 있는데 이거가 빵꾸난 학생들을 내가 좀 많이 봐, 요즘에. 중학교 때그 시험 안 보는 그런 학기도 있다고 하고, 그래서 그런 건지 중간중간이 너무 비어 있어요. 옛날에 선배들이랑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래서 지금은 아주 기본적인 거. 예를 들어서 주어가 3인칭 단수 현재야? 그러면은 동사 S 붙여야 되잖아. 이런 기본적인 것도 올라와서 물어보는 학생들이 생기더라고. 그래서 중학교 때 이거 정도는 꼭 알아야 된다라는 그 핵심 내용들, 그거를 정리하고 오시기를 바라고요. 이것도 어떻게 해요? 하는 거 뒤에서 설명할 겁니다. 해석. 해석과 독해가 다르거든. 우리 예비 고1이랑 고1한테는 해석을 먼저 하라고 추천을 드려요. 해석은 뭐냐면 영어 문장 보고 그거 한국어로 잘 이해할 수 있는가. 그게 해석입니다. 그 문장 단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해석이고요. 독해는 뭐냐면 그 지문 전체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문장 해석하는 건 당연하고 이 문장과 다음 문장의 관계가 뭐냐. 얘가 지금 어떤 게더 포괄적이고 어떤 게더 세부적인 이야기냐. 어떤 게 그래서 더 중요한 말이냐. 이런 걸 논리적으로 따지는 게 독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해석부터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꼭 알려드리고 싶고요. 중학교 때 문장보다 훨씬 길어요. 거기에 쓰이는 단어도 복잡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전처럼 그냥 막 단어 몇개 조합해서 때려 맞춰서는 절대 절대 잘할 수가 없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주어, 수로, 목적어, 보어, 문장 성분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끊어서 해석할 수 있는지.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누구를 수식하고, 그래서 해석은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지. 요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이제 너무너무 중요하게 하지 말아야 될거 얘기를 하고 싶은데, 우리 고등학교 1학년 올라오는 학생들 중에
지금 시기부터 겨울방학까지 무슨 짓을 제일 많이 하냐면 1학년 거, 2학년 거, 3학년 거막 기출문제. 기출문제 집이라거나 혹은 기출문제 해가지고 막 시간 재서 풀어. 그런 다음에 막 채점해. 그러고서 아, 몇 점이네? 하고선 넘어가는 거. 그건 절대 지금 하지 마세요. 알고 있어. 이런 걸 많이 많이들 하고 있다는 거. 근데 그게 지금 아무한테도 도움이 안 됩니다. 유일하게 도움이 되는 학생도 있어요. 누구냐면 내가 그걸 1학년 걸 풀든 2학년 걸 풀든 3학년 걸 풀든 학년에 상관없이 지금 내가 풀고 있는 걸 기준으로 늘 90점 이상 맞을 수 있다. 그럼 그 학생한테는 의미가 있을 수 있어. 뭐 3학년 거를 계속 90점 이상 맞는다? 그럼 그거 풀어도 돼요. 일부 그렇게 할수 있는 학생들이 있어. 나도 1년에 한두 명 정도. 와, 얘는 진짜 고3만큼 영어를 잘하는구나. 사고력도 트여 있고, 언어 능력도 좋구나. 라는 애들을 1년에 한두 번씩 만나. 나머지 대부분의 학생들, 영어 좀 했어요 하는 학생들도 다그 정도 수준 안 됩니다. 본인이 아마 느낄 거예요. 내가 할수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막 멋있어 보이려고 그런 걸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야. 내가 이 그런 걸 풀고 채점을 하고 확인을 하는 행위는 정말 내 실력의 확인 행위지. 실력이 낮은데 그걸 뭐하러 계속 확인하냐는 거야. 실력을 채워야지. 그렇지 않니? 근데 그걸 계속 확인해서 뭐 해? X인데 계속 또 봐도 X고 또 봐도 X인데 그걸 몇번 봐서 뭐 해요? 그런다고 안 늡니다. 절대로요. 그러니까 그런 행위를 만약에 내가 계획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지금 취소하셔야 되고요. 그거 말고 정확하게 기초로 돌아가서 내가 어떤 문장을 줘도 이 문장을 해석할 수 있냐. 그거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진짜로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확인하는 거 있잖아. 막 시간 재면서 시간 단축하고 30분 만에 풀고 막 이런 거. 그거는 고3 때 하셔도 절대 안 늦어요. 진짜로. 장담한다고. 내가 니네들 망하게 하려고 이런 얘기 하겠니? 그러니까 기초로 돌아가세요. 제발. 자, 뭐 이거를 각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야?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싶은 학생들은 선생님 강의를 추천을 해드리려고. 먼저 어휘 강의는요, 능률복합 어휘평 강의가 있고요. 선생님도 고등학교 때요 책으로 공부를 했어. 이 책이 정말 오래된 책이고 계속 리뉴얼되면서 더 최적화된 책이고 그리고 아직도 선생님이 봐도 잘 맞는 책이에요. 그래서 요 능률복합 어휘평 책으로 선생님이 강의를 만들어 놨습니다. 35분씩 60강짜리고요. 매일 두 강씩 공부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들어보면 알겠지만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을 거야. 그리고 선생님이 요거 다 챙겨주거든? 저 강의에서는. 유의어, 반의어, 파생어, 혼동어회까지 다 챙겨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할 때는 표제어랑 대표 뜻만 외울 수 있겠지만 이 강의를 통해서는 요런 단어의 다양한 부분들을 챙길 수 있어서 좋다. 효율적이다라는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얘는 그러니까 방학 내내 들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어법 강의가 있는데 중학교 기초문법 총정리라는 어법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중학교 때 애들이 공부 잘안 하고 올라오네? 라는 걸 느끼고 나서 만든 강좌예요. 그래서 이때는 중학교 때꼭 배워야 되는 그런 기본적이고 중요한 내용들을 싹다 다뤘고요. 40분씩 짧죠? 11강입니다. 11강이니까 매일 한 강씩 들으면 11일이야. 방학이 남네? 그때 요걸 들으면 됩니다. 해석 강의. 선생님이 요즘 제작 중인 강의고요. 엄지척 문장 해석 기본편. 해석 기본편이에요. 60분씩 총 14강이에요. 14일이네? 다 합쳐도 25일밖에 안 되는. 그래서 방학이 조금 남을 수도 있는. 너무 좋지 않니? 단어 싹다 외우고 어법에다가 해석까지 싹다 채우는데 25일이면 다 된다는 거야. 물론 얘는 안 되고. 자, 그래서 14강짜리고요. 매일 한 강씩 들어주시면 됩니다. 요게요. 선생님이 아주 각 잡고 아주아주 아주 쉽게 내가 정말 기초가 없어도 다 알아들을 수 있게 만든 강의입니다. 그리고 정말 마음 먹고 예문을 많이 넣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에서 다 다루지도 못해. 그래서 강의에서 중요한 예문들 다루고 나머지는 숙제로 드리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다 해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강의입니다. 선생님이 정말 열심히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공부를 하면 된다. 물론 얘를 뭐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앞에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으니까 요 방법으로 하셔도 전혀 상관없어요. 근데 요렇게 할 수도 있다. 요거에 해당하는 강의는 이거다라고 알려드리고, 그리고 이제 학생들에 따라서 처해 있는 상황이 좀 다를 겁니다. 더 기초가 없을 수도 있고, 아, 저는 이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혹은 선생님 저는 더 공부하고 싶어요 이것보다 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학생들은 선생님 지리응답 게시판에 오시면
강의 수강 안 하셔도 질문 남길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현재 상황과 자기의 목표 남겨주시면 개별적으로 또 답변 드릴 수 있으니까 이용하세요.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강의에서 만날게요.